뭐 부동산 블루라고 네. 그뭐 벼락 거지, 벼락 부자 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네. 진료실에서도 그런 사연으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취소가 아니다. 다만 너의 그 감정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하는 거다. 엄마에게 상처받았던 어린 너, 나약하고 당하기만 했던 너와 실제 자아를 분리하는 거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부동산 블루라고 네. 그러니까 뭐 벼락 거지, 벼락 부자 뭐 이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지금 나이도 같아. 근데 이 친구는 집을 샀고 이 친구 집을 안 샀는데 집을 산 친구는 3년 만에 자산이 뭐 10억 이상 증가했고 이 친구는 계속 전세인데 전세를 계속 올려주고 돈은 없고 그리고 또 살고 있던 입지에서 밀려나는 것도 더 싼데 싼데 그러다 보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연봉이 바뀐 건 아닌데 상대적인 말씀하신 대로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막, 예, 막 짜증이 나고 아, 공격적이 되고 막 그렇게 그걸 됩니다. 부동산 블루라고 하나요? 저도 이제 신문에서 기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뭐 신조어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실제로 네네. 진료실에서도 그런 사연으로 많이 아, 들어오시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사례가 많이 와요? 네. 부부가 근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느 누가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을 때그 부부에게 서로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되는 서로를 탓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얼마 전에 뉴스 기사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예, 그 목동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광명에 4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목동으로 이사 가는데 4억 가지고는 목동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광명에 있는 집을 팔고 목동에 있는 집에 4억째 전세를 들어갔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목동은 이제 그때 대출을 좀껴수 있었으면 그때는 대출이 많이 나왔을 때라서 한 10억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억에 살수 있었고 그게 지금 22억이 됐고 광명 지역은 4억이었었는데 지금 1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는 바람에 4억짜리 10억 되는 것도 놓쳤고 여기 근데 그때 아내가 이거 그냥 목동에서 한 12년은 있어야 되니까 애들 때문에 그냥 대출을 70% 끼고 사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막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부부싸움 끝에, 그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럼 선생님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문제로 오신 분들이. 네. 진짜 하지 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모임, 이제 40, 50대 분들이, 친구 모임을 가면, 탑픽이 전부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다. 그리고 누구 딴 얘기. 잃은 사람은 얘기 안 하고. 그쵸. 누구 딴 얘기만 하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가서 너무 듣기 싫다. 네, 맞아요. 프레너미가 따로 없다는 거죠. 누가 따면 시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런 모임으로 가지 말아라.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냐인데. 현재 여기에서 머무는 나의 어떤 즐거움, 일상에 대한 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후회, 또 미래의 불안, 실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그런 헛된 것들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니까, 우리 삶이 참 피폐해지는 것 같고,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일단은 저는 가지 마라. 뉴스에서 자꾸 보여요. 막 이러면. 뉴스도 보지 마라. 어저께 한 분을 일단 만났는데, 한 분을 차단해야겠네. 네. 만났는데, 요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슈가 코로나가 가장 큰 이슈고, 그것 때문에 자산이 좀 많이 이게 좀 증가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인데, 주식이든 부동산을 이제 사지 못해서 자산적인 이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12월 달이 제일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긴 한데, 2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몸이 다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만나지? 좋다고. 예,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 모든 몸이 다 치솟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였대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모임이 왔었는데 완전 치솟아야 돼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다는 분도 계세요. 내 표정을. 그렇죠. 내 표정을 들키지 않아도 되고 저 사람의 어떤 미묘한 표정으로 우리가 예민해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예민해서 온 분들한테 예민함도 능력이다.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고 분위기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이 100% 위로가 되지 않는 거는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거거든요. 상처도 너무 잘 받고. 근데 미세한 상대방의 표정 변화로도 나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내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상대적인 차이들이 많은데 좀 그거를 수용해 주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너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너도 주식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예요. 너도 주식 좀 해. 주식 통장도 없는데. 아, 동창들 단톡방에서 하도 주식 얘기를 해갖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잘했어요. 그게 다시 초대하더라고요. 지금 그 방문하시는 분들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네. 자주 질문하시는 게 이 책의 제목 같은 내용인가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 뭐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상처받았는데 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가장 많나요? 상담 사례가? 뭐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니까 이제 네, 모르겠는데 느껴지실 것 같아서 에, 아무래도 네. 그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오고 네. 그분들이 누구한테 상처를 받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가족이 제일 많죠. 친구 또는 회사 동료 이런 순서인데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사실은 메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로 늘 짐을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왜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얘기하면 왜 누가 뒤에 앉아있다 뭐 할머니 귀신이 뒤에 매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무겁지 않냐 어깨 안 아프냐 막 이러면서 그것처럼 정말 무거운 짐들을 다 짚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그래가지고는 취직 못한다. 그런 말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들었을 때 나의 자존감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주고 그래 나는 엄마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나 같은 애가 뭐가 되겠어. 그래 난 집에나 있자. 그리고 집에 있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요즘에. 모든 것이. 그리고 혼자 놀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예전보다. 예전에는 친구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든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있고. 네. 다독다독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좀 사과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들을 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환상일 수 있다. 사과받고 싶어하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내 상처를 좀 애도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어렵고 모르겠는 거예요. 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 말 한마디, 그때 만약에 뭐 학대를 당했다면 학대, 그런 것들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지금 저희 다독다독에도 맨날 댓글로 올라오거든요. 하루에 막 두세 건씩은 늘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진료를 받다 보면 또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세요. 아, 내가 이 상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 나도 이제 엄마하고 풀 준비가 됐다. 가서 이번에 이제 집에 가게 되면 또는 주말에 또는 뭐 추석 때 시간이 되면 엄마하고 이 이야기를 해서 풀고 싶다. 네. 막 희망차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말리죠. 두 손을 꼭 잡으며 엄마는 그 상태에 대해서 1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마 너가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냐.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 얼마나 아팠니.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라는 것을 기대하면 큰일 난다. 엄마의 대부분 90%의 반응은 내가 그랬니? 맞아. 너 그거를 쫀쫀하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니? 그러니까. 너 예민하다.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은 분란이 없어. 어머니가 너, 너무 했네. 너 항상 그러더라. 막 이러면서. 맞아. 너는 너가 이상하다. 진짜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심리 상담했던 것마저도 상처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본인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은 진짜 콩가루야. 와서 그래요.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 아 우리 집은 진짜 구제 불능 콩가루고 심리 상담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순 없다. 너무나 입장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죠.
뭐 아빠가 괴롭힐 수도 있고 경제난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시댁에 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었고 자녀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젊은 엄마, 20대 젊은 엄마로서 너무 진짜 하루하루가 시달림 진짜 빨래도 손으로 하면서 그랬던 와중에 자녀의 정서적인 돌봄을 못했던 그런 엄마의 사정이 있는데 나는 또 너무 아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짱뜨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조금 수용?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정도의 이제 성숙에 이르려면 일단 아뜨거 반응은 없어야겠죠. 아뜨거 반응이라는 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설명하는데 정말 예민해서 왜 우리가 위장염이 있으면 약간의 음식만 먹어도 막 속이 쓰리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아파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투약이 필요한 위를 보호하는 좀 겉을 포장할 만한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상처가 아무는 뭐가 필요하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잊혀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지만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해결 과제들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맨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낮은 자존감. 또 알지 못하게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는 것.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제가 무의식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버리고 자버려요. 제 얘기인가요?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잘 못했습니다. 전날 막 게임하고. 그렇죠. 네. 게임 안 하던 게임 더 하고 싶어. 네. 아니 평소 하던 거라 너무. 네 아무튼. 또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또 술을 잘 못 마시면서 오버한다든지. 또 남녀 관계에서는 원나잇을 한다든지. 뭐 선을 금방 넘어버린다든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모든 행동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게 일부러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있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심층적인 수술과 같은 작업이 필요한 거죠. 심리치료.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뭔가 심리치료라는 게 정말 도움 돼요? 실제로? 이거 뭐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에베레스트 산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 구름에 쌓여 있잖아요. 사진에서만 보던 그곳을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다. 하지만 그곳을 수백 차례 수만 차례 올라갔던 셰퍼. 전문가 로컬 셰퍼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올라가는 건 너지만 그 길이 분명히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수십 년간 또는 100년 이상 외국은 상담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술과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너가 옷을 벗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자기 공개의 용기가 필요하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적인 희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원장님 돈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얻었던 휴학, 실직, 대인관계의 어려움, 상사와 싸워서 정말 3개월마다 회사 옮기고 남자친구 맨날 바뀌고 또 음주운전 건강에 해로운 모든 행동들 부모와 사이가 나빠진 것 뭐 자해 요즘 자해도 굉장히 유행이 한때 있었죠. 굉장히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그런 시절도 최근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지 않게 되는 소위 그냥 그래요. 폭식 안 하고 온라인 쇼핑만 안 해서 굳어진 돈으로 상담받을 수 있겠다. 맞아요. 다 심리에서 비롯된 거니까 약해진 심리에서. 그런 것들이 그럼 원인이 뭐예요? 그 되게 다양할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뭔가 학대를 받았거나 그러면 부모님 마음 아프라고 일부러 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 되게 다양한 맞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 자기 자아가 깨어지거든요. 네.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더 파괴시키는 나는 그 정도뿐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걸 입증하는 어떤 반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애가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또 부모와의 관계가 됐던 반복의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그 연결고리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전문가의 역할인 거고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이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든 행동에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상처 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렇게 못난 나를 상처 주는 일종의 어떤 퍼니시먼트, 처벌인 거죠. 나를,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기가 처벌하는 나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그 부분도 사실 심리적으로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여기 그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처리하지 못한 감정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계속 내가 착하고 내가 피해자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걸 처리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빴고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왜 이 감정을 굳이 처리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뭔가 뭐 아팠고 슬펐고 뭐 그랬지만 내가 이거를 처리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더 좋은 관계로 돼야 될 것 같고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이렇게 저항이 오더라고요. 저항이란 표현이 정확한 이제 심리 용어죠. 네. 저 지금 너무 감동했는데 왜, 왜요? 왜냐면 책을 보고 그렇게 적어보기까지 저의 시도를 하셨다는 게 사실 이게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내용들이 책에 있는 거거든요. 네. 표라든지 적어보는 시간이라든지 하는 게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용서해라. 네. 그게 없었던 것처럼 해라. 취소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은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과 실제 현재 나를 분리시키는 것뿐이에요. 상처 입은 모습과 실제 나. 나는 그렇게 상처를 입고 정말 위축된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일 뿐인데 우리가 왜 용서해라 이런 말 하면 화부터 나거든요. 화나죠. 화나죠. 네가 뭐라고. 나는 해소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그건 저는 환자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취소가 아니다. 다만 너의 그 감정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하는 거다. 상처받았던 엄마에게 상처받았던 어린 너 나약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던 너와 실제 자아를 분리하는 거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차원이다. 그냥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제가 생각하는 대상이랑 거리감을 두고 싶은데 이 거리감을 줄여버려라. 근데 저는 그 거리감을 줄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팠던 나와의 거리감을 두라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좀 약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책의 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근데 막 슬프진 않나요? 막 그런 온갖 사연들,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아픈 얘기 들으면서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어떠냐고요? 네네. 되게 안 오실 것 같긴 해요.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굉장히 환자분들이 울면 당황하지 않는 걸 저희 수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원래는 이제 휴지를 주는 것이 이제 원래 매뉴얼인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을 보이자마자 휴지를 주면 닥쳐라는 봐. 무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수련 받을 때는 뭐 속으로 숫자를 세기도 하고 우는 타이밍을 기다리기도 하고 초짜일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사도 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장녀의 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가 20년 차잖아요. 네네. 프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분을 그 눈물의 의미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오히려 우는 사람이 고마운 거다. 나를 믿었으니까. 그런 사연들을 계속 듣고 이렇게 막 쌓여갖고 내가 힘들고 뭐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아, 정신과 전문의들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치유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상담해 주시고. 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해요. 네. 저도 한 3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어요. 가서 상담도 하고 뭐 심할 땐 약도 좀 먹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거를 왜 공개하냐면 정신과 병원에 처음 찾아갔을 때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수유 아저씨한테 이제 모 정신과를 가는데 몇 층이에요? 그러고 이제 물어본 거죠. 저지당해가지고 저 5층 가는데요. 했더니 쳐다보는 눈길이 정신과 가는 여자구나. 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수련한 지 한 10년 넘어서거든요.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하고 정말 성격 이상 파탄자라서 정말 그 사회 부정자라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문을 뚫고 용기를 내서 네. 오는 건지를 알면 이 책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좀 가벼우니까 네. 주제가. 그래서 2부에서는 다이어트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새해라서 지금. 오히려 네. 그쪽에 더 관심이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감량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못 다룬 내용 중에 뭐 현실 자아와 이상의 자아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2030 청년들의 그런 아픔 힘을 낼 힘이 없다. 아, 이 말이 또 되게 짠한데 이런 이야기들도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부에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또 다독여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